오! 빨간색까지 지금 바로 갑니다. 오! 일어납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준비했느냐. 공기청정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오고 황사가 오는 말도 안 되는 이 공기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실외보다도 실내 공기청정에 대한 이 중요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필구템 공기청정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쓰고 있습니다. 요 이전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상 모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지 뭐 업그레이드 되면 뭐 약간 외관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신색이었습니다. 진짜로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 차근차근 리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LG 쪽에서 이렇게 리뷰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G. 바깥에 미세먼지가 최악일 때도 실내 공기 환기를 시키거나 공기청정을 하지 않으면 실내가 더 오히려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마만큼 또 이 실내 공기청정이 너무 중요하고 비염이 있는 분들, 한식이 있으신 분들,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사무실, 집, 커피숍, 음식점 그렇게 많은 실내라면은 공기청정기는 오히려 한 대만 두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막 두세 대씩 여기저기 막 두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필수 가전제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녀석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외관부터 보시면 어떻습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입니다.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는 여기가 약간 이제 도트 무늬로 되어 있어요. 도트로. 근데 요거는 스트라이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저는 실버를 썼거든요. 화이트, 실버, 로즈골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었는데 이 친구는 아이언 그레이가 이렇게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 밀크티 라떼 색상도 뭐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실버 색상보다 조금 더 어두워져서 고급스러운 가전제품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외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단이 하나 있고 상단이 하나 있고 클린 부스터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건 360도로 먼지 흡입을 다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앞에서 빨아들여서 위로 공기를 올리고 양쪽에서 먼지를 빨아들여서 정화된 공기를 앞으로 뿜어주는데 360도로 흡입하고 140도로 공기를 분산해 내보냅니다. 필터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지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쪽으로 하단 클린 부스터에서 공기를 뿜어주고 또 여기 상단에 먼지 필터 여기서 먼지를 흡입해서 또 이 친구가 뿜어줍니다. 오히려 가운데 두면은 또 효과는 훨씬 더 크겠지만 사이드 쪽에 빼놔도 360도로 다 먼지를 빨아들이고 청정공기 공기도 다 내보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터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보통 미세먼지만 걸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V2루 토탈 케어 필터 여기 지금 달려있거든요. 이 친구는 미세먼지는 기본이고 유해가스나 유해균,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또 잡아준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있는 집에는 그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실 거잖아요. 뒤에 보니까 PM1.0 센서랑 여기 가스 센서가 여기 달려있네요. 그리고 필터 교체도 굉장히 쉽게 그냥 이렇게 쭉 뽑아내기만 하면 돼요. 앞에는 열리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못 빼고 뒤로만 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넣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단차만 딱 잘 맞춰놓으면 자석으로 지가 알아서 딱 갖다 붙습니다. 앞뒤로 딱 반 갈라서 열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은 한번 켜볼게요. 일어날 때의 이 웅장함. 상단 클린 부스터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요게 실제로 음성 피드백까지 이제 두는 게 이번에 신제품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요 친구가 기존에는 LED로 불이 들어와서 터치를 했다면 지금은 4.3인치 LCD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다루듯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화면인데 터치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화면도 바꿀 수 있어요. 화면도 대기 화면을 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보고 싶다 하면은 요런 식으로 좀 바꿔주면 대기 화면도 요런 식으로 숫자를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표현되는 건 너무 좋고 청정 세기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도 뭐 좋아요. 특히 운전면도 클린 부스터 했는데 듀얼 청정, 싱글 청정에서 좁은 데 있을 때는 싱글 청정만 해도 되고 그렇죠? 인공지능도 되고 고정해서 회전하면 돌아가고 아래쪽도 하면 회전하고 이런 거 좋더라고. 여기 측정 기준 같은 거 보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15 사이에 있으니까 좋은 거구나. 초미세먼지도 와, 요 사이에 있는 거 좋은 거구나. 미세먼지도 이런 느낌. 수치들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표시등도 만약에 밤에 돌릴 때 너무 밝을 것 같으면 이거 끄면 돼요. 그러면
청정 표시는 안 들어옵니다. 기존이랑은 또 조금 더 달라지고 넓어졌습니다. 소리를 크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외관에 파란 불이 들어와 있죠. 공기가 좋다라는 건데 요거는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 먼지 수치와 냄새를 포함해서 종합 청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 색상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지금은 좋은 거예요. 파란 불, 보통은 녹색 불, 그다음 주황색, 가장 나쁘면 빨간색에서 직관적으로 내가 멀리서도 실내 공기가 좋구나 나쁘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중에 들어가서 수치를 보면 여기에 요 수치들이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센서 자체도 너무나 최상위 센서를 뭐 사용을 하고 있죠. 먼지라든지 가스를 감지해주는 센서가 두 개가 탑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필터 수명 센서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총 3개가 달려 있는데요. 기존에는 필터 수명 교체 시기를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줬다면 이 친구는 실제로 필터 수명 센서가 달려 있어서 필터에 쌓인 먼지의 양을 압력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필터 교체 타이밍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필터 관리 들어가면 여기 있던 필터 센서로 통해서 상단과 하단 각각 나눠져 있는데 싱글로만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한쪽만 닳겠죠. 클린 부스터의 성능 또한 굉장히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 클린 부스터도 돌아가는 각도와 세워진 각도가 더 좋아졌고요. 하단 클린 부스터도 원래는 고정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돌아가면서 청정 공기를 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 공기 도달 거리가 기존의 7.5m보다 1.5m가 늘어나서 청정 공기를 무려 9m나 보내줄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청정 면적 또한 30평에서 35평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 친구의 가장 큰 포인트, 핵심은요, 바로 인공지능 공간 청정이라는 겁니다. 청정 성능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존의 공기청정기는 어떻습니까? 주변이 오염이 이렇게 돼야만 감지를 하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주변부터 천천히 공기청정을 해서 전체적인 실내 공기를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 친구는 오염 공간이 저 멀리 이제 생기잖아요, 먼저. 저런 다른 부분에. 그러면은 거기다가 청정 공기를 다이렉트로 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인공지능 센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자주 오염되는 그런 지역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센서를 만약에 세 개를 해놨어. 주방 하나, 현관 하나, 소파 쪽에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근데 만약에 현관 쪽에 오염이 감지가 됐다. 이 두 개의 클린 부스터가 동시에 집중 청정을 해줍니다. 이 친구. 만약에 주방이랑 현관이 두 군데가 오염이 왔어요. 그러면은 먼 거리는 상단 클린 부스터가 청정을 해주고 좀 가까운 거리는 하단 클린 부스터가 또 청정을 해줍니다. 분리 청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세 군데가 다 안 좋아져. 그럼 이 친구가 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집중 포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센서를 활용을 하면요. 단순히 오토모드로 활용을 했을 때보다 24%나 더 빠르게 실내 공기를 청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센서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드가 실제로 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냄새하면 라면이죠. 센서 여기 있고요. 실시간으로 한번 될까요? 녹색으로 변했어요. 미세먼지는 하도 들어가지고 켜졌어! 녹색만 됐는데도 지금 나한테 옵니다. 지금 아래쪽까지 해가지고 두 개의 클린 부스터가 집중 청정을 하는 거죠. 우와, 신기하네. 라면 없다. 다 먹었다. 지금 다시 냄새가 지금 집중 청정을 해서 없어져가지고 센서가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파란불이 들어오고 완전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니까 제가 이제 자신의 임무를 수행을 하고 다시 눕습니다. 인공지능 모드 이제는 이제 완벽해져서 위로만 쏘는 거예요. 이 센서 앞에서 온갖 오염 물질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친구는 지금 저쪽 보고 있어요. 갑니다. 일단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오! 빨간색까지 지금 바로 갑니다. 오!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는 일어나고 있고 돌아오겠죠. 그리고 아래쪽도 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 클린 부스터, 하단 클린 부스터가 지금 여기 센서 있는 쪽으로 집중 청정을 하는 겁니다. 와, 정보를 보내줬습니다. 미세먼지가 110, 초미세먼지가 여기 86에서 51로 딸고 있고 극초미세먼지가 47에서 지금 28까지 지금 공기청정을 하고 있다. 이거 진짜 이거 예술이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냉장고, TV와 더불어서 요즘엔 필수 생활가전이 되어버린 공기청정기, 그중에서도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신선하고 신박하고 신세계지 않았습니까? 이전 제품 사용했을 때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360도로 전방향 먼지를 흡입해준다는 걸 사실 제가 거기에 꽂혀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본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센서로 멀티 오버로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알아차리고 빠르게 청정을 한다라는 놀라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공기청정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빠르게 좀 알아차리고 빠르게 공기청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속도가 좀 생명이지 않나 했는데 그거를 120% 만족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